더불어민주당 경합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 광주 북구갑 선거구에 정준호 변호사가 두 번째 국회의원 도전에 나섰습니다. 정 변호사는 출마 선언에서 북구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이겠다고 밝히고 광주와 호남의 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정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광주 북구 청사진을 설계해 도시 브랜딩을 새로 하겠습니다. 모두가 위기를 말하고 호남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를 말하지만 이제는 묵묵히 준비해온 경주도가 광주 시민 그리고 북구 주민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한편 정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최종 경선에 오르게 되면 현역인 조호섭 의원과 리턴 매치로 경선이 치러지게 돼 유권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